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스마트 콘센트입니다. 파워 매니저라는 곳에서 약 19,000원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제품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키징은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AI 스마트 플러그라고 나와 있고 최대 16A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Anytime, Anywhere, On-Off Monitoring. 집이나 회사에서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AI PM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구글 어시스턴트, 카카오 홈, 기가지니, 삼성 스마트띵스, 클로버와도 연동이 돼서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상자를 열어볼게요. 정말 간단하게 이 콘센트와 설명서 하나 들어있고요. 자잘자잘한 게 없어서 정말 깔끔하고 좋은 콘센트를 보시면 이렇게 윗부분에 플러그를 꽂는 부분이 있고 옆에는 빨강과 파랑 두 가지 색이 나오는 LED 램프가 있어요. 꽂기 전에 아셔야 할 게 저도 뭐 문돌이라서 엄청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제품의 경우 최대 16A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꽂으실 때 웬만하면 벽에 붙어있는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시고 이 콘센트에 다른 콘센트를 연결하실 때에도 최대 16A를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과열이 되거나 펑 터지거나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동, 이 부분에 에어컨 이나 아니면 뭐 멀티탭을 꽂으실 텐데 사용하실 제품의 옆면이나 멀티탭 하단부 등을 보시면 거기에도 몇 암페어인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보시고 계산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제품을 꽂으시면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고요. LED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시면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미리 AI PM이라는 이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해 두었고요. 앱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렇게 연결된 스마트 콘센트가 보이고 누르시면 현재 소비량과 그 아래에 켜져있던 상태에서 총 사용된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단에는 요금 탭과 전력 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요금은 시간, 일자, 월별, 연간으로 쭉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력도 마찬가지로 시간, 일자, 월별, 연간별로 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달 넘게 사용해봤는데 9월 한 달에는 약 19kW를 사용했고 이 요금이 3817원 정도라고 나오네요. 이 전기요금에는 가정용 누진제 2단계가 적용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누진제가 적용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보단 적게 나오실 거예요. 제품이 하나만 있다 보니까 집 전체 요금을 다 합산해서 계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참고해서 대충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올지 예상하는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전기요금을 계산하려면 이 회사에서 나온 이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단 대충 한번 봤었는데 설치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여서 아직은 구매를 하진 않았는데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설치가 좀 가능할 것 같다면 제품을 구매해서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앱을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온오프 버튼이 있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고요. 이 스마트 콘센트와 연결된 와이파이가 계속 켜져 있기만 하면 밖에서도 휴대폰 데이터나 다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전원을 켜고 끄실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야만 하니까 셋톱박스도 켜져 있어야 하고 셋톱박스가 전기요금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기능이란 게 있는데 이건 따로 돈을 더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 마케팅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정보는 모두의 정보가 된 지 오래됐으니까요. 프리미엄 서비스는 일별, 주간별, 월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기가 사용되었고 어느 정도 전력량을 소비했는지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게 굳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정보 제공 안 하시고 그냥 일반 모드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AI 컨트롤의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소비량과 오늘 하루의 예상 소비량, 예상 전기요금을 보여주고요. 일정 요금이나 전력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원을 꺼주는 기능이 있고 에코 모드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또 여기 아래 스케줄 탭을 가보시면 일별로 몇 시에 켜지고 꺼질지 스케줄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타이머로 얼마 후에 꺼지게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스마트 알람 탭에서는 일정 정도의 전력을 사용했을 때나 전원이 켜지고 꺼질 때 과사용이 되었을 때 등의 알림을 켜고 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설정 탭을 보시면 기기의 이름도 변경이 가능하고 여기에 보시면 요금 정산일 탭을 이용하셔서 본인의 집에 맞는 전기요금 정산일을 입력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전기요금 계산이 가능하실 거예요. 앱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소개해드렸고요. 한 달 정도 사용해보니까 좋았던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멀티탭에 이 제품을 연결했었는데 컴퓨터를 하다가 쉬고 자려고 하다보면 컴퓨터의 전원은 껐는데 멀티탭 전원은 깜빡하고 안 껐을 때 침대에 누워서 원격으로 온오프해서 조금이라도 더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서 편리했고요. 또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전력이 소모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고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두더라도 대기 전력이 소모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전원을 끄게 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단점 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콘센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마트 콘센트와 연결된 와이파이가 항상 켜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요금의 주범인 셋톱박스가 함께 켜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전기요금을 낮추려다가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도 있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상세가 될 정도면 괜찮을 테지만요. 뭐 이러한 단점이 있더라도 편리하고 스마트한 게 좋은 점은 또 장점이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제품 구입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AI 스마트 플러그 제품을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신박하고 신랄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IT보이